앞에 시간 가치 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본환원 개수를 계산할 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일시불이죠. 예, 여기는 예, 이게 표현을 할때 이런 얘기예요. 일시불이 주어질 때는요, 현재 100원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연금이라고 들어가죠. 그 여기는 이게 들어가요. 매기라는 게, 즉 예를 들어서 매기라는 건 매월 또는 매년 있죠. 이렇게 매년 100원씩, 매년 100원씩, 그렇죠? 이렇게 적립했을 때 3년 후의 가치는,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거는 일정한 기간이 있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현금 흐름이 반복되는 걸 연금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표현을 물어볼 때 거기 보시면 18번에 회사원 A씨는 주택 마련을 위해서 매년 말 1천만 원씩 적립하는 10년 만기의 정기 적금에 가입했다는 얘기죠. 이 돈의 10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제시되는 조건이 현재 100만 원이 아니죠. 매년 얼마씩 거기 나온 대로 매년 말 1천만 원씩 적립하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걸 써야 돼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그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라는 게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로 계산하는 게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예요. 이게. 자, 그러면 거기에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 조건대로 대입하면은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10%죠? 예. 그러면, 자, 얘가 R이 뭐 얘기하냐면 이자율을 나타내요. N이 기간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0.1이고요. 1 플러스 0.1에 대한 몇년 후를 얘기했어요. 10년. 그러면 이게 10승이에요. 이렇게. 그대로 대입하면, 자, 그런데 1 플러스 0.1에 10승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로는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건을 주죠. 1 플러스 0.1의 10승은 얼마로? 예, 2.59로 줬다는 얘기는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2.59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59에서 1을 빼게 되면 1.59 나오겠죠. 얘를 0.1로 할인하게 되면 15.29가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15.9 있죠? 여기에다가 1000만 원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1억 5,900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에다가 뭐를 곱하면? 연금을 곱하면 연금의 뭐를? 예, 미래 가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여기가 연금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분수식이 나오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분모는 알고 있는 수고 분자가 미지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곱하면 되죠. 얘 하나만. 우리 탄력성 할때 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라고 돼 있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개수 앞에 있는 예를 구하는 거예요. 예를. 그죠? 예를 구하기 위해서는 연금하고 예는 주는 거예요. 개수는. 그러니까 이걸 곱하면 얘가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연금이 매년 얼마씩 했어요? 네,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 빼면은 1.59 나오죠. 나누면은 15.9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15.9가 됐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15.9 하면은 1억 5,900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주어졌을 때. 자,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같은 거예요. 자,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 3천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 적금에 가입했다는 얘기죠.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3년 후이 적금의 미래 가치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다? 연금에다가 연금의 미래 가치를 우리가 곱하면은 연금의 뭐를 구할 수 있다?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시간 선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1년, 2년, 3년일 때요. 매년만 얼마씩? 예. 이걸 적립해 들어가면 3년 후에 이 돈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변수 중에서 두 개는 주죠. 연금하고 뭐하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두개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액은 얼마예요? 연금액은 3천이잖아요.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계산해야 되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얘가 보면은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조건을 대입해 보시면은 얘가 0.1이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몇 프로? 10%. 3년이잖아요. 근데 1 플러스 0.1에 3승 있죠.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신 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자율이 몇 프로일 때? 요거 하면은 1 플러스 0.1이 돼요. 1.1이고요. 2년 하면은 1 플러스 0.1의 자승이에요. 그럼 1.21. 3년 하게 되면요. 1 플러스 0.1에 3승이 되니까 1.331 이렇게 나와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 5년 정도 한거 기억하시나요? 4년 하게 되면 1 플러스 0.1에 4승이죠. 그럼 1.4641 이렇게 나오고요. 5년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0.1에 5승이에요. 그러면 1.6105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몇 년이라고 줬어요? 예, 네, 그러면 이게 익숙해지면 얼마라고? 1.331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331에서 1을 빼면 어떻게 돼요? 0.331이고 얘가 0.1이죠. 예, 0.331을 0.1로 할인하면 3.31 나와요. 그러면 결론은 연금이 매년 얼마씩일 때 얘가 3.31이잖아요. 곱하면 되죠. 예. 그러면 얼마 나온다? 예. 근데 그거는 얘가 1이잖아요. 3이잖아요. 그 끝자리가 3 나오는 거예요. 9,930만 원. 그죠? 예. 그래서 답이 4번 나오겠죠. 그래서 19번에는 답이 몇 번? 4번. 같은 요령이에요. 그래서 거기 20번 있죠? 예? 20번 보면, 자, 매년 말 2,000원씩 불입하죠? 네, 이자율이 10%죠? 근데 몇 년이에요? 3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예, 네, 같은 조건이니까 얘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3.31이 나오잖아요. 그럼 2,000원 곱하기 3.31 하시면 돼요. 그죠? 그쵸? 그러면 6,620원 나오죠. 요령 아시겠어요? 예. 근데 얘가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건지 뭐를 구하는 건지에 대한 것도 있죠.
조건에 이렇게 매년 말 이렇게 나오죠. 매라는 표현이. 이게 나오면 그게 연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저기 18번, 19번, 20번, 21번이 다 미래 가치 구하는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시라고 같이 배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이거 10% 3년 조건이면 그냥 얼마가 나온다는 거. 3.31이라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대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해 보시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 가지고요. 22번 있죠. 그러니까 21번은 같은 배열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번에 가면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2000-1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2,000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해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구하라고 얘기해 준 경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거죠. 현재 가치를 구하잖아요. 요 1이란 게 이제 원금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거를 이 개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요렇게 돼 있을 때요. 예. 그 보시게 되면 매년 얼마씩 해요? 예, 2,000원씩이죠. 그러면 이제 시간선을 요렇게 대입하면 1년, 2년 사이에 매년 얼마씩? 예, 2,000원이죠. 얘를 이제 얘는 1년이니까 할인율이 10%죠. 예. 그 요걸로 할인하면 되고요. 얘는 2년이니까 0.1에 대한 뭐가 돼요? 자승이 되겠죠. 예. 예,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0.1이면 1.1이죠. 그렇죠? 2000을 1.1로 할인하게 되면은 나오는 금액이 있죠.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죠? 1818원. 그러니까 1년 후에 2000원의 현재 가치는 1818원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2년 후면 어떻게 되겠어요? 1.21로. 그러면 얘는 1652만 이게 5200원 머리가 1652원 이렇게 쭉 뒤에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두 개를 더 하잖아요. 예.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3470원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400원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현재 가치 계산할 때는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가면 23번에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 있죠. 근데 얘는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 구하니까 이거 대입하면 되죠. 이거. 근데 5년 후에 얼마예요? 1억 원의 현재 가치잖아요. 그럼 1 플러스 할인율이 몇 프로? 0.07이죠. 여기에 5승하면 돼요. 그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결국 얘가 1.07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1.07에 대한 5승이 있죠. 그럼 다섯 번 곱해봐야 돼요. 1.07 곱하기 1.07 곱하기 1.07 이렇게 다 해봐야 돼요. 그죠? 계산하시게 되면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 1.4025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1억 원을 1.4025로 할인하시죠. 예, 할인하면 얼마 나오냐면 7,130만 원 정도 나와요. 그죠? 1억 원을 1.4025로 할인하면 얼마 나온다? 약 한 7,1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도 10만 단위 미만은 뭐 하는 거예요? 반올림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7,130이니까 30에서는 반올림 할 게 없잖아요. 그게 7,100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3번에서는 답이 몇 번? 3번. 네, 3번을 줬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보면요. 15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연리 10% 5천만 원을 융자받은 경우에
오전 후 융자 잔고를 계산하기 위한 무슨 비율이 있어요? 예, 잔금 비율이 있는데요. 우리가 잔금 비율은 1 마이너스 무슨 비율로? 예, 근데 요거는 상환 비율을 알고 있을 때 이 식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상환 비율이 만약에 30%라고 그러면 1에서 0, 1이 원금이거든요. 0.3을 빼면 0.7 나오겠죠. 그럼 상환을 30% 했고 남아있는 잔금이 몇 프로? 70%. 예,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얘를 모르면 잔금 비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러면 잔금 비율이라는 건요. 융자금 분의 T시점의 잔금이 있죠. 예, 이거를 대입하면은 잔금 비율을 구할 수 있어요. 융자금이 얼마고 잔금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T시점이라는 건 현재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거를 대입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요령만 알면 돼요. 여기 보면 N이라고 돼 있죠. 예, 이거는 전체 대출 기간 얘기예요. M-T년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 얘기하냐면 남은 기간이에요. 상환하고 남은 것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조건을 보시면 융자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몇 년이에요? 15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연리 10%, 5천만 원을 융자 받은 경우에 5년 후 융자 잔고를 계산하기 위한 잔금 비율은 이렇게 물어봤죠. 단 10% 월 복리로 연금의 현가 개수가 5년이 47.06537이 주어져 있고요. 10년이 75.67116, 15년이 93.05744라고 되어놨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대입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밑에 분모가 전체 융자 기간이죠. 그러니까는 전체 융자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93.05744가 들어가면 되고요. 개수를 계산해 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분모에 대한 거는 자, 분자는 15년의 기간 중에서 몇 년이 경과했어요? 그럼 15년에서 5년 빼면 예, 네, 그럼 거기 보면 10년에 대한 연금의 현가 개수가 75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잔금 비율이 되는 거예요. 75.67116을 93.05744로 나눠보세요. 얼마 나와요? 0.81 쭉 나가죠? 그럼 약 한 몇 프로의 잔금 비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80%. 그래서 답이 1번에 80%가 되는 거예요. 몇 번이 된다? 80%. 근데 여러분들 교재의 답은 3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가면, 예, 그걸 1번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몇 번으로요? 1번. 번호의 표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게, 자, 이거 원래 여러분들 시험에 기출이 있죠? 예? 기출에서는 이걸 물어봤어요. 이거. 올바르게 배열한 게 뭐냐? 아, 이걸 물어봤는데 출제자들이 이렇게 안 세워주고요. 아, 이게 07이에요? 67이에요? 07. 0712. 이렇게 준 거예요. 눕혀서. 어떤 게 답이냐. 그죠? 푸는 요령 알려줬죠? 에? 서 있잖아요. 다리 걸어서 얘를 쓰러뜨리면 머리가 무거운 애가 앞으로 떨어진다고요. 분자가 앞으로. 그러니까 얘가 답이죠. 이렇게. 이걸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거 계산해 봐라 이런 얘기죠. 근데 숫자는 다 줬잖아요. 대입하는 것만 알면 그거였어요. 원래 문제는 요거 구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게 잔금 비율이 몇 프로냐 이거 구한다는 이런 거예요. 그죠? 왜요? 또.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계산 문제 풀땐 그거예요. 어렵거나 복잡해 보이거나 대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버리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까지 다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라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유형은 또 매번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유형은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25번 있죠? 예, 임대인 A와 임차인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한다. 향후 3년간의 순영업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계를 물어봤죠. 그렇죠? 예. 근데 연간 임대료가 1년 차에 5천만 원에서 매년 얼마씩 200만 원씩 증가하고요. 연간 영업경비는 1년 차 2천만 원에서 매년 얼마씩 100만 원씩. 그걸 우리가 3년 동안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임대료 나오죠. 자, 1년 차에 얼마예요? 5천이잖아요. 그죠? 2년 차가 되면 어떻게 돼요? 2년 차가 되면. 그쵸? 200만 원씩 상승하니까. 3년 차는? 그쵸? 5,400.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얘를 곱하면 돼요. 예,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하면, 자,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거기 보시게 되면, 자, 아, 일시불을 대입하면 되죠. 연금이 아니라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자, 현가 계수 주어져 있죠? 1년 후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얼마예요? 그럼 2년 차가 되면 0.9 나오죠? 3년 차 되면 0.85라고 해놨죠? 예, 그러면 얘네를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라는 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예,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얘가 4,750 나와요. 요 해설이 빠져 있어요. 4,750이 나오고요. 2년 차 때는 4,680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3년 차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4,59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럼 얘네를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억 4천 2만 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게 임대를 통해서 나온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뭐를 빼주는 거예요? 경비를. 예. 그래서 영업경비도 똑같이 여기에다가 일시불에 뭐 곱하면 돼요? 예, 현가 계수를 우리가 곱했을 때요. 아, 1년 차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2천이죠. 2천인데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얼마 준 거예요? 예, 0.95. 그 다음에 2년 차 때는 2천만 원인데 얼마? 아, 2천, 아, 2, 100만 원씩 올라가니까 여긴. 예. 2100 곱하기 0.9 하면 되죠. 그리고 3년 차 때는 2200이겠죠. 곱하기 0.85 있죠. 예. 해설에는 얘네들의 금액은 나와 있죠. 이게 1900이고요. 두 번째 2년 차 나오는 게 1890. 3년 차 나오는 게187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얘네를 우리가 이제 다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요? 5660 나오죠. 그러면 1억 4천 2만 원에서 얼마? 5660만 원 빼면 남는 게 얼마?
8,360만 원 나오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금 해설상에서는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예, 해설할 때를 넣어드렸는데 인사할 때 이게 날라갔나 봐요. 이게 빠져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해설상에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정어표 드릴 때 요거 넣어서 드릴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괜찮아요. 이거 저기 이번에 한 번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 배열로. 예. 그 이전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볼 때 좀 힘들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금의 미래가치에 수거하는 거는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 정도라도 인식을 좀 해두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안 되는데 자꾸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담이 커지죠. 이거 하나만 나오면 관계가 없는데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그 78페이지에 가면 뭐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현금 수지 계산이라고 해놨죠. 자, 근데 이 현금 수지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일단 영업 현금 수지를 기준할 때는요, 얘가 기억이 나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요 흐름에서 계산할 때, 물론 여기서 이제 공경부소를 우리가 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가능 총소득인데 이 가능 총소득을 구하라고 그럴 때는요.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여기가 열실인데 이게 그 실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요. 연. 그러면 1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임대 수익이 1000만 원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뭐 1200, 12달 연이니까는 1000이니까는 한 1000만 원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 26번 조건에 보면 건축에 따른 연면적이 얼마예요? 1800이죠. 그런데 자 유효 임대 면적이 80%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여기 있죠? 여기에 연면적이 얼마라는 거예요? 1800평방미터를 뭐 할 수 있다. 임대를 줄 수 있는데 이 중에 우리는 80%만 임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건물주가 나머지 20%는 건물주가 쓰고 나머지만 임대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자 거기 나온 1800에 80% 있죠. 예, 걔 계산하게 되면 면적이 얼마 나오냐면 1440 나와요. 근데 1440인데 평방미터당 얼마? 5,000원에 임대료 받는다고 해놨죠. 그럼 얘를 곱해야 돼요.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가능총소득. 그러니까 가능총소득이 자 임대 단위수에다가 그죠? 연간 예상 임대료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나온 금액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예, 72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시를 봐야 돼요. 공실 몇 프로래요? 10%. 그러면 720에 10%면 얼마예요? 그러면 나오는 게 유효 총소득이죠. 걔가 얼마겠어요? 그렇죠. 칠판에 적혀 있죠. 648이라고. 예, 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뭐 빼야 돼요? 경비를 빼는데 영업경비가 유효저소득 기준 몇 프로래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648만의 절반이죠. 그러면은 324만 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거죠. 그렇죠? 얘가 답이죠. 그래서 답이 2번에 324만 원. 자,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이거 계산하는 게 포인트예요. 1800에 80%만. 그죠? 에서 1440에다가 5000원을 곱해서 얘를 구하면 그 다음에는 거의 암산 수준이에요. 그렇잖아요.
10%니까 72만원. 그래서 얘 나오면 이게 50%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해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거부감이 없죠. 아, 이런 거야? 근데 조금 아까 문제같이 복잡하잖아요. 얘도 계산하고 얘도 계산하고 그러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도 처음보다는 낮은 거죠. 계산해보다 보니까 뭔가 해볼 만해도 생기고 그 이전에는 거의 째려보다 말았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난 거죠. 그러면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번 있죠? 예,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여기 뭐부터 줬냐면 이거부터 준 거예요. 유효 총소득부터. 유효 총소득이 얼마예요? 예, 1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빼면,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 있죠? 예, 여기서 문제는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애가 있죠? 그거 아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자, 유지관리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유지관리비는 화재보험료. 얘는 소멸성 보험료에서 들어가요. 화재보험료는 1년을 단위로 계약갱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소멸되는 거잖아요. 소멸성 보험료이기 때문에 들어가요. 소득세. 안 들어가요. 수도료. 전기료. 들어가겠죠. 재산세. 재산세는 들어가요. 보유세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이에 내가 보유하는 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보유세는 경비를 인정해줘요. 이 사람이 임대사업을 안 했으면 굳이 그 부동산을 보유할 일이 없잖아요. 부채서비스세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우리가 공부 소감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목별로 유지관리비, 화재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재산세 있죠? 다 합하면 얼마? 4,800 나와요. 그죠? 그럼 1억에서 4,800 빼면 5,200이죠. 그래서 답이 4번 나오는 거예요. 27번에.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구할 때요. 다 거기 보시면은 28번도 그 순영업소득 구하라는 거죠. 예. 근데 28번에도 조건 있죠. 예. 조건을 또 잘 봐야 돼요. 거기 보면 임대 면적이 얼마예요? 100이죠. 임대 면적당 매월 임대료가 2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능 총소득 구하면 어떻게 돼요? 자, 가능 총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런 얘기죠. 임대 면적이 100이죠. 거기 보면은 임대 면적당 임대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매달 얼마예요? 2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계산한 임대료는 연간 임대료예요. 그럼 2만 원 곱하기 12 하면 얼마 나와요? 24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는 거는 연간 임대 수익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러면 24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2,400이 되면서 계산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얘를 그냥 2만 원으로 계산해봐야 2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밑에 수치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공실 손실액이 2,400이 얼마래요? 5%. 2,400이 50%면은 120이죠.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얼마 나오겠어요? 2,280만 원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영업경비 있죠? 예, 영업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 50%. 그러면 이제 빼면 되죠. 자, 이렇게.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1,140. 그래서 이거를 풀이해 드리는 이유는 이걸 계산할 때 놓칠 수 있으니까. 2,400을 도출을 못하고 200 이렇게 출발하면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지문에. 그러니까 항상 얘네 계산하라고 그럴 때는 연간 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예요. 월간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29번에 가게 되면
뭐 구하라고 해놨어요? 자, 그러면 29번의 논리는 이거죠. 근데 여기서 뭐를 구하라는 건요?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 영업소득세를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 구하라는데 대신에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요. 거기 보면은 제일 위에 나오는 게 순운영소득이라고 해놨죠. 순운영소득이 얼마? 1억 4천. 그럼 여기서 부채서비스액을 빼야 되죠. 그죠? 부채서비스액이라는 게 연간 월부금 있죠.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얼마예요? 9천이에요. 그러면 1억 4천에서 9천 빼면은 세전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5천 나올 거 아니에요. 가유순 전후잖아요. 그 다음에 공경부소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이 거기 보면 연간 융자 월부금이라고 해놨죠. 예, 그게 부채서비스액이에요. 아, 그거는 자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여기 들어보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9천이죠. 5천 나왔죠. 여기서 뭐 빼야 돼요? 소득세를 빼야 된다고요. 이거 빼기 위해서 이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이자 뺄 때 보게 되면 뭐라고 해놨었어요?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게 순영업소득이죠. 여기서 이자 있죠. 자 원리금 상환했죠. 상환할 때 원금은 갚은 것만큼 내 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경비로 인정을 안 해주는데 이자 낸 거는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얘만 세금 계산할 때 공제해준다고요. 원금을 다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자가 얼마라고 주어진 거예요? 이자가 얼마? 에? 이자 7천이죠. 감가상각비 얼마? 자 그러면 1억 4천에서 8천 빼면 이게 이제 과세 소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야겠죠. 세율이 몇 프로? 그러면 6천에 30%면 63? 그렇죠. 그럼 여기서 1800 빼는 거죠. 그러면 얘가 3200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얼마? 3200.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 여기서는 월부금을 공제하는데요. 이자를 따로 빼준 이유는 월부금 안에서 이자만 경비로 공제해 준다고요. 원금 사업부는 공제해 준다 안 해 준다?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계산할 때는요. 세전 있죠? 네? 세전. 세전에다가 원금 상환분 있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있죠. 예.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세전이 얼마예요? 5천이죠. 자, 우리가 아까 9천에서 5천, 아, 7천이 이자였잖아요. 그럼 나머지 2천이 뭐였겠어요? 원금 상환분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여기 부채 서비스 원리금이 9천이었잖아요. 요 중에 5천이 이자, 아, 7천이 이자였잖아요. 그럼 나머지 2천이 원금이겠죠. 그러면 두 개 합하면 7천이죠. 감가가 1000이죠. 7천에서 좀 빼면 똑같은 세율 30% 적용하면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나 세전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세금의 크기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걸로만 알고 있다가 얘들이 안 보이고 얘가 나오면 또 당황할 거 아니에요. 순영업소득은 또 어디 갔어? 얘는 왜 안 보이는 거야? 이거 문제 잘못 낸 거 아니야? 그 인간이 이렇게 안 가르쳐줬는데 얘는 어디 간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을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30번, 31번, 32번 있죠? 예. 그래서 얘네 계산하는 게 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31번도 세후 계산하라고 해놨죠. 32번도 뭐 세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 30번 있죠. 예. 이거는 출제자가 이렇게 밑에 가면은 금액을 적어놨죠. 산정을. 근데 이것도 푸는 요령 중에 하나가요. 자,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죠. 자, 3번이 세전현금 수지죠. 1억 1000이잖아요. 세후가 얼마예요? 5900이잖아요. 근데 영업소득세가 얼마예요? 그러면 세전에다가 세후 빼면은 영업소득세 나와야 되죠. 그죠? 1억 1000에서 5900 빼면. 그러면 5100만 원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금액이 안 떨어지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4번이 제일 유력한 거죠. 그렇죠? 자, 뭐 반응이 그러시니까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제일 먼저 호당 임대료가 얼마예요? 600이죠. 임대 가능한 호수가 몇 호예요? 40호. 600에다 40 곱하면 예, 2억 4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공실이 몇 프로예요? 10%. 2억 4천에 10%면 2,400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 있는 유효 총소득이 2억 1,600 나오겠죠? 그러면 벌써 1번은 맞는 말이에요. 그죠? 2억 1,600 나왔으니까. 1번의 유효 총소득은 2억 1,6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운영 비용을 얼마를 줬어요? 1,600을 줬다고요. 맞춰주려고. 그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2억이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답이 얼마로 간다는 거를 4번이 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야 되죠? 근데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래요? 네. 2억에서 9천 빼면 1억 1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세전까지 구했죠? 여기서 이제 뭐 빼면 되는 거예요?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거 빼면 돼요. 순이감. 그 순영업소득이 2억이었죠? 그죠? 그럼 이자가 얼마였어요? 거기 2천이라고 줬잖아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1천만 원이죠? 그러면 2억에서 3천 빼면은 1억 7천이잖아요. 1억 7천인데 세율이 몇 프로예요? 1억 7천에 30% 하잖아요. 그럼 벌써 끝자리만 37에 21 해도 1 나오잖아요. 이게 5천이라고 쓴 게 걔가 틀렸겠죠. 5천이 아니라 5,100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세후가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게 되면. 그죠? 5,900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예. 그런 요령으로 31번하고 32번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직접 해봐야지 늘어요. 눈으로 보면 안 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 여기선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알려드린 거예요. 기억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86페이지를 가시면, 예, 투자론에 이제 수년과 수익성 지수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를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한번 해보시는 거죠.